광물이 더 필요합니다. 광물이 충분치 않습니다. 휴양 행성 버리디아는 한때 자치령 왕관의 보석 같은 곳이었습니다. 오늘 그 보석이 녹아버리게 생겼습니다. 수사적 표현이자 실제 상황입니다. 이 행성의 유일한 희망은 뭘까요? 바로 이 두 사령관들이 일꾼을 이용해 안정화 장치를 재가동시키는 것입니다. 현장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시간 증폭 가동. 수정탑이 더 이제 우리 두 종을 더 효율적으로 돌아. 전문가에 따르면 용암은 몇 분에 한 번씩 분출되어 지나가는 곳을 모조리 파괴한다고 합니다. 저지대에 있는 건 정말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제 3분 남았습니다. 홀로그램 화면에서 눈을 떼지 말아주십시오.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릅니다. 지금 용암이 차오르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저지대에 있는 병력들이 모두 무사히 대피했기를 바랍니다. 용암이 빠져나가면서 수정을 남긴 것 같군요. 버리디아를 위해 일꾼들이 어서 빨리 수정을 채취해 오기를 기원해 봅니다. 일꾼들이 수정을 가져오면서 안정화 장치가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덕분에 최후의 순간이 조금 늦춰졌군요. 저희 쪽 지진학자 대리의 보고에 따르면 지진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용암이 분출될 수도 있다는 말이군요. 지금 당장이라도요. 지금 용암이 차오른다는 소식이 접수됐습니다. 6번 용암 카메라를 연결해보겠습니다. 난 침략자에겐 관대하지 않지. 적들은 그게 무슨 뜻인지 알게 될 것이다. 고. 흥맹기지가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연구 완료. 이제 용암이 완전히 다 빠진 것 같습니다. 과연 사령관들의 일꾼이 잃어버린 시간을 만회할 수 있을까요? 유엔 지진학자 테리에 따르면 행성에 남은 시간은 이제 4분이라고 합니다. 테리, 당신 말이 맞는지 한번 봅시다. 네 청혼을 말해라. 내 시간을 낭비하지 마. 내 검이 적수를 만난다. 날. 수정탑을 더 건 연구를 마쳤습니다. 내 목숨을 군주님께. 연구 완료. 물론 내가 필요하겠지. 사슬을 따르겠습니다. 저희 쪽 지진학자에 따르면 지금 용암이 멘트를 뚫고 나오면서 해리! 이건 너무 따분한 과학 얘기잖아. 아니 이걸 어떻게 읽으라고. 용암이 다시 한번 차오릅니다. 협찬 광고 잠깐 보시고 현장 연결해보겠습니다. 그리 될 것이다. 말해라. 군주에게 무슨 일이냐. 연구를 마쳤습니다. 물론 내가 필요. 목숨을 군주님께. 연구 완료. 분출이 드디어 끝난 것 같습니다.
사령관들이 작업을 재개하는 모습을 함께 지켜보시죠. 군주에게 무슨 일이? 사령관들의 일꾼을 공격할 것 같다고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채널 고정! 행성의 최후까지 4분 남았습니다. 저희 UNN 방송에 계속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내 목숨을 군주님... 환경 안정화 장치의 충전율이 막 25%에 도달했다는 소식입니다. 아직 75%라 더 남았다는 말이지만요. 이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정탑이 더 필요할 것 같군요. 날 어떻게 섭니까? 물론 내가 필요하겠지. 내가 말해. 정원을 그곳에 소환할 수 없습니다. 원, 내 시간. 원. 업그레이드 완료. 내 목숨을 군주님. 용암 불길이 또 임박했다고? 아, 난 못 믿겠어. 솔직히 말해, 테리. 괜히 관심 끌고 싶어서 그러는 거지. 시청자 여러분, 용암이 다시 한번 분출되고 있습니다. 저지대가 또 남석과 불길로 뒤덮이는 모습을 같이 한번 보시죠. 베스핀 가스가 더 필요합니다. 동맹기지가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내게 의지의 보호를 받겠다. 동맹기지가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나의 의지대로 승리 말해라. 당장 베스핀 가스가 더 있어야겠군요. 내 목숨을 군주님. 용암 보령룡이 용암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환경 보호론자들은 이것이 멸종 위기 중이라 하지만 지금은 누가 진짜 멸종 위기일까요? 지금 용암이 물러나면서 안정화 장치를 재가동하려는 노력이 다시 분주히 시작되고 있습니다. 동맹기지가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동맹기지가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나 여기 어둠 속에 있다. 수정탑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도니 버밀리언이 전해드립니다. 안정화 장치가 50%에 도달했다고 하는군요. 일꾼들이 아주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군주에게 무슨 일이냐? 가스가 부족합니다. 기진 활동이 또 증가합니다. 용암 분출이 임박했습니다. 마침내 큰 게 하나 또 오는 걸까요? 용암이 또 한 번 분출되고 있습니다. UNN 카메라맨이 지금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나의 나의 의지대로 보령룡이 지상으로 다시 모습을 드러낸 것 같습니다. 사령관들이 뭔가 할 생각이 있다면 지금이 바로 그 기회일지도 모르겠군요. 죽음을 그곳에 소환할 수 없습니다. 내 목숨을 군주님 자기의 길을... 저는 용암이 수정을 이리저리 옮기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만 대리 말로는 비과학적 생각이라는군요. 아, 대리의 말은 듣지 마십시오.
비결. 베스핀 가스가 더 있어야겠군요. 신천의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뭐냐? 내 바람. 그곳은 소환할 수 없습니다. 내 목숨을 군주님께. 나의 의지대로. 아, 그래. 필요하겠지. 뭐냐? 내 시간을 낭비한 군주에게 무슨 일이냐? 신천의 사슴. 넌 오지 대군. 용한 군주이 곧 뒤따를 겁니다. 믿으셔도 좋습니다. 저 도니 버밀리언은 여러분께 언제나 정확한 정보만을 전달해 드리니까요. 방금 새로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용암이 분출된다고 합니다. 네. 어떻게 생기겠니? 죽어라, 광신 청원을 말해가서. 도령령이 다시 지장으로 올라왔습니다. 네, 보통 제 개인적인 느낌을 말씀드리진 않지만 화가 단단히 난 것 같군요. 그곳은 소환할 수 없습니다. 내 목숨을 군주님께. 용한 성실이 일단은 멎은 것 같군요. 하지만 불타는 물결이 다시 찾아오는 대로 바로 추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소환할 수 없습니다. 동맹기지가 공격당하고 내 목숨을 군주님께. 죽음을 통해 죽음의 함께가 대기 중이다. 내 바람대로. 지금 있는 광물로는 부족합니다. 나 여기 어둠 속에 있다. 물맛 군주의 원. 내 거미 적수를 만났다. 내 시간을 낭비하지. 내가 필요하겠지. 동맹 기지가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내 문제가 이것일까?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 나 바람. 동맹 기지가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광물이 충분치 않습니다. 나의 지금 4대 지진이 의미하는 건 하나입니다. 용암 분출이 또 한 번 시작되려고 합니다. 용암 분출이 또 한 번 일어나고 있군요. 저지대에 있는 병력의 대피 작업이 시급할 것 같습니다. 안정화 장치가 75% 충전됐습니다. 많이 온 것 같으면서도 여전히 많이 남았군요. 과연 무사히 끝까지 갈 수 있을까요? 내가 용암 도룡령이 모습을 드러내 화염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자치령의 동맹들은 과연 용감히 나설까요? 아니면은 이 생명체를 그냥 이대로 방치할까요? 이제는 안 되나 보군요. 나 여기 어둠 속에 있다. 날 급격하게 차오른 용암이 급격히 또 빠지고 있습니다. 새롭게 형성된 수정을 제때 가져오는 건 이제 우리 일꾼에게 달렸습니다. 주에게 업그레이드 완료.
내 시간을 남기지. 없습니다. 나 내 목숨을 군주님께. 넌 죽음을 통해 날 섬기리라, 관신자여. 죽음을 통해. 뭐냐? 베스핀 가스가 더 필요합니다. 광물이 충분치 않으시는 안드라모군님. 여기 내 목숨. 동맹 기지 공격이 더 필요합니다. 말해라, 당장. 군주에게 무슨 일인데? 내가 가고 싶었군요. 동맹 기지가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내 시간을 낭비하지 마. 내 바람. 네 정원을 막아. 어둠 속으로 옮겨. 강력한 지진 활동이 버리디아 프라임 지표면을 뒤흔들고 있군요. 곧 용암 분출이 뒤따를 것 같습니다. 실속자 여러분, 저 지대를 주목해 주십시오. 거기서 일이 벌어집니다. 동맹 기지가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사령관이 차갑고 확실히 모습을 드러낸 것 같습니다. 사령관들이 뭔가 할 생각이 있다면 지금이 바로 그 기회일지도 모르겠군요. 시간 증폭을 구성한 후에 우리 사람의 생산은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광물로는 부족합니다. 용암이 다시 한번 물러났습니다. 용암이 핥히고 간 자리에는 잔해와 수정이 남아 있습니다. 날 어떻게 섬기겠고? 나의 의지. 수정탑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 그래. 이 결정에 도움이 됩니다. 내가 가고 싶어 가는 거다. 자치력의 동맹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이 승리가 어리디아의 천연 자원을 무차별적으로 파헤칠 가치가 있는 일이었을까요?